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이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학생들 말고, 또, 응? 시민들, 그러니까 학생들 말고, 또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노원구에 노원 그린맘이라는 그런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막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PPT가 좀 뜨지가 않아서 예, 지금 이분들이 준비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이랑 그냥 얘기를 좀 조금 이렇게 이따가 시민으로 짜시죠.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다가. 그냥 뭐 예, 말씀 그냥 이렇게 나눠도 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석계역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이고, 노원 쪽이시네요. 노원에서 오래 살아가고 아, 석계역에 그러세요? 많이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원전 쪽에 대해서도 그쵸? 말씀 들으셨고, 그 다음에 또한 번은 뭐 생태, 그쵸? 생물 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그 교장 선생님이셨나요? 굉장히 또 재밌는 한문으로 풀어보는 뭐 이렇게 그림 발자국인가 이런 내용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얘기할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와 환경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없죠? 이게 서울 시민 양성이니까 아마 자격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또 굉장히 홍일점 계시거든요. 청일점. 그 남자 선생님 계신데 어디서 오셨어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이렇게 제가 그린맘 교육을 했을 때 그린 파파가 한분 오셨어요. 그래서 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아유, 그린 파파도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와서 그래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떴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식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와 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키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기후변화 시대에 좀 뭔가 기여하고 우리가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거막 모방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 막 표절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막 시비도 있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잘한 거 이렇게 따라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내 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모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죠?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그냥 범지구적으로 하지만은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어떻게 굉장히 작은 일 하나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꼭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생태, 환경, 녹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절약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나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CO2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녹색 도시 사례는 어떤가?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를 어떻게 조금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로 계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 온난화가 됐는데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벌써 이렇게 많이 느끼죠.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과의 주 원산지 대구. 요새 이런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요새 신세대들은 그런 말도 모를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대구가 옛날에는 적정 온도였는데 요새는 점점 뭐 영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조경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요새 그 배롱나무라고 여기 앞에 불 조금만 꺼볼까요 한번? 우리 배롱나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꽃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방에 예전에 계셨던 분 있으실지 모르지만 시골이나 남쪽에 가야지 배롱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도시에 서울에서도 얼지 않고 이 배롱나무들이 자라고 월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어떻게 정말 이렇게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 구상나무가 사실 구상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근데 이 구상나무는 해발 어느 정도의 선선한 곳에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따뜻해져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원산지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다음에 잘 못 자라고 있고 그래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 정도만 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오징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징어. 그다음에 명태 같은 거는 약간 찬물에서 잘 자라는데 요새는 명태 거의 그죠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우리가 생태계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 물론 뭐 기상의 이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 원인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면은 우리 인간의 활동, 인구 증가,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뭐 에너지를 쓰고 CO2를 방출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다음에는 기후 변화가 도래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각 나라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생태계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활동, 뭐 왜 우리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기후변화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는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때요? 시원하시죠? 저도 시원해요. 여기 찾아오느라고 한참 땀 뻘뻘 흘리면서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는 시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지금 에너지, 냉방 에너지를 쓰고 있고 겨울 되면 또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냉난방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점점 CO2의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환경 문제들이 양상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오래 가물죠. 그렇죠? 오래 가물고 그래서 식물들이 많이 말라 죽고 있고 그래요. 근데 도시의 가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조금 뒤에 있겠지만 이제 도시의 사막화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물이 없다고 지하수를 막 뿜어서 그렇죠? 농사도 짓고 그런데 결국에는 따져보면은 그러한 지하수들은 밑에서 뿜어내는 거죠. 뿜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도시가 굉장히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건물들 지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1층만 주차장인지 아세요? 2층, 3층, 4층 차 어디다 세웠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수위는 어디에 있느냐?
다들 그 지하 수위 밑으로 주차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을 펌핑해가지고 뭐 강으로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반면에 지하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늘어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시 홍수는 또 증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도시에 여러분들이 흙을 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예전에는 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발에 어떤 때 비 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흙이 묻어가지고, 어? 그 간첩이냐. 왜냐면은, 어? 막 흙 묻으면 신발에 흙 묻고 이러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 아니면은 뭐, 어? 그 정도로 우리가 새로 개발된 데 뭐 아스팔트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신주거 단지에는 막 흙도 볼 수가 있었어요. 요새 어린이 놀이터에 가도 흙도 못 봐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다 거기 우레탄 포장되어 있고 뭐 이런 데서 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파트 단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또 지압한다고 그냥 자갈 박아가지고 그냥 신발 벗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지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흙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이 비가 오면은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가요? 흘러서 하천으로 그냥 일시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는 비가 얼만큼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도시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막 물이 넘치려고. 왜냐하면 일시에 하천으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 홍수 이런 것들은 빈번하고 그다음에는 지하수는 점점 지하로 들어가는 양은 줄어들고 지하 수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는 뭐 도시 열섬 현상 열들이 그쵸 발산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냥 열섬 현상 뭐 대기 수질 오염 등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아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이거는 녹지가 많았는데 그 녹지들을 없애고 우리가 다 건축물 그쵸 이런 것들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원에 가보세요. 공원에 가서 흙 밟아요. 공원 가면 또 공원길도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또 공원에 가면 또 건물도 많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 우리가 공원 그러면 그냥 거의 녹지로만 되어 있어야지 이게 사실은 맞는데 거기도 보면은 건축물 무슨 정부와 도서관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은 또 거기에 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녹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녹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취향이 틀리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풀이 나고 그러면 이거 웬 관리를 안 하고 있어? 막 이게 잡초 아니야? 그리고 막 뽑고 그냥 아주머니들이 그쵸 잔디밭을 막 그런데 뽑고 그러는데 원래 자연은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물을 안 줘도 자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 같은 데가 가보면 아름다운 인간들이 좋아하는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식물도 그쵸? 요새 유행하는 식물 뭐 이러면 그때 또 쫙 그렇게 공원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는 생물종 다양성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가 관리하기 쉽고 아니면 꽃이 오래가고 모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거 뭐 그다음에 유행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쫙 심어놓고 있으니까 생태계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들은 자기네가 자라던 곳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에 뭐예요? 꿀을 따먹는 벌과 나비들. 요새 나비 거의 못 보셨죠? 나비 보신 분 있어요? 최근에? 왜냐면은 나비는 굉장히 환경 오염에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기 오염 심하고 그런데 안 나타나요. 그러고 뭐 벌과 나비들이 사라지면 사실은 우리 애기들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그 다음에는 또 생태계의 단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생태계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그 고차원의 최고차 뭐 소비자인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만한 땅도 없어요. 우리 지리산 뭐 이런 데도 보면 파편화, 단편화가 뭐냐면 지리산 국립공원 뭐 이런 데도 보면 다 뭐예요? 길라 있고 그쵸? 마을 있고 뭐 이게 잘라져 있고 뭐 탄광하고 뭐 이래 가지고는 그것이 굉장히 공원이고 큰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파편화
단편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식처가 이렇게 막 단편화돼 있고 차들이 지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생태계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흐름이 단절되고 그다음에 우리 굉장히 많이 그 고속도로라든가 뭐 길을 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퍼지지 못하고 이렇게 또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서 생물종 감소, 뭐 천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요새 더우니까는 뭐 에어컨 뭐 틀어놓고 자시면 또 주무시면은 또 뭐 그냥 코도 안 좋고 그쵸? 목도 안 좋고 문 열어놓고 잘라 그러니까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막 바깥에 차가 그냥 막 차 소음 막 이런 거 안 들려요? 막 차 소음 들리고 막 짜증 많이 나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막 교통 혼잡 막 소음 스트레스 있고 그다음에 이웃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이웃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알아요? 모르죠? 우리 선생님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노원 거 아실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죠? 누가 살아요? 저희 앞에는 40대 부부가 사는데요. 아들만 둘 있는데 둘 다 축구선수로 이 정도 돼야 돼요. 아파트에 사세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 아파트 때 되게 아파트에 살면은 더 몰라요. 아파트는 사실은 바로 문이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대려 시골 같은 데 가면 저 멀리에 있어도 저 집에 뭐 누가 있는지 뭐 그 집 아들이 서울에 가서 뭐 하고 있다 뭐 이걸 아는데 아파트는 문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익명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나 간섭하지 말라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고립 파대요. 고립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그냥 막 그 방에서 안 나오고 뭐 이러다가 뭐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웃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게 커뮤니티 그 지역에 내가 산다 해도 나랑 동일시 하지도 않아. 그냥 나 거기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뭐 밥 먹고 그냥 일하고 가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우리가 뭐 탁 누르면은 뭐 이게 자동 뭐 유비 커터서 언제 어디서 뭘 탁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해도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면서 그 다음에 동식물과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내 다음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콘크리트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지하수위 감소, 도시 하천의 건처나 비 올 때만 그냥 홍수처럼 물렸다가 그냥 샥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냥 말라 있고 그 다음에는 습도 감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식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식물들이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비가 오면은 한 10분도 안 돼서 비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비가 왔나? 이 정도예요. 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흘러갔어. 근데 나무 같은데 숲에 가면 여러분들 비가 오면 어때요? 빗물이 비 그쳤는데도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더울 때 얘가 거기서 증발하면서 더운 열기를 뺏어가면서 이렇게 증발하면서 그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도시에는 그런 거를 해주는 뭐 역할도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다 샥 말라버리고 그냥 갑자기 다 흘러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 때 바깥에서의 활동 전혀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시원한데 여러분들의 이 더운 열기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원하게 만든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더운 열기를 막 뽑아가지고 우리 시래기 있죠. 시래기로 보내는 거예요. 시래기로 보내면은
그 시래기는 그 더운 연기가 다 어디 가요? 공기가? 대기로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은 막 더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식물이 거기 있었다. 식물이 이 건물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면 식물들이 더운 열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더운 열기를 빨아서 증산작용이라 그래요. 증산작용을 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건물이 지금 제가 저 위에서 왔는데 난 1층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4층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층 건물인 거예요? 뭐 한 7, 8층 이상은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건물이 그 정도 되고 뭐 10층, 뭐 50층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물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식물들은 에너지를 안 쓰고도 주변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시원한 것이 장소만 바뀌어서 바깥은 더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바닥이 있으면 그래도 덜한데 그다음에 잔디바닥도 괜찮은데 그냥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은 막 더 뜨겁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콘크리트 바닥은 불투수 토양이라 그래서 투수,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돼서 도시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응? 모래, 선인장. 도마뱀. 아, 낙타도 있는데 요새. 어? 아니 낙타를 잊어버리시다니. 어? 어? 낙타도 있고 그죠? 모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없는 게 뭐예요? 그쵸. 사람도 뭐 살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물이 없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꼭 사막이 거기 가서 뭐 낙타 타고 뭐 이런 것만 사막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사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척 덥잖아. 바닥에 콘크리트 시멘트가 뭐예요? 모래 시멘트 자갈 물 넣고 썩는 게 저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건물들이 그냥 거의 모래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거의 사막과 다름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물이 없죠. 그렇죠?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식물이 잘 못 자라요. 그리고 식물이 있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인장 같이 그렇죠? 그냥 그 물이 가끔가다 비가 오는 것 견딜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막에서 살고 계신다. 도시의 사막화로 인한 것은 결국에는 녹지가 없고 물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 도시 이런 것이 식생이 부족한 이런 것이 사막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점점 도시가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이거 최근에 나온 그 생태 현황도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서울시의 이제 녹지가 우리가 그렇게 뭐 평균적으로는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다 녹지로 계산이 되냐면 여기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녹지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심부로 오면 어떻게 녹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녹지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토지 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불투수 포장 면적. 그러니까는 물이 투수되지 않는 아까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투수되지 않는 그러한 면적들이 얼만큼 되냐. 근데 이제 뭐 100% 뭐 90% 이상 투수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 뭐 그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거의 한 도시의 반 이상이 70% 이상이 그냥 포장이 돼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이 투수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진할수록 거의 물이 안 투수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없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사막이나 다름없는 이런 곳에 살고 있다. 이거 왜 다음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에 이게 잠깐만요.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도 물 순환 체계 이런 것들이 변형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토지 이용이 변화돼서 우리가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면은 적당한 양이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식물에게 걸려 있다가 거기서 증발하고 그렇죠? 증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런오프라 해서 천천히 흘러서 유출이 돼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적당히 유출되고 적당히 땅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증발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거의 뭐예요? 비가 오면은 거의 다 어떻게 갑자기 다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고 땅속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지하수위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지하수위가 점점 감소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독일의 경우에는 보면은 지하수위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원이 뭐 석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물 부족 시대에는 어디서 물을 끄집어내야 되냐면 지하수에서 우리가 충전을 시켜야지 충분히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지하 막 5층, 7층 뭐 이렇게 파면서 지하수위가 막 나오는 거는 다 뿜어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 옆에다 뭐 물 주는 거 뭐 이제 이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위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담고 있고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녹지가 적으니까 그 머무르다가 증발하는 양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똑같은 건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첨도 유출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서 강 수위가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면 뭐 비가 온 다음에 포장이 봉합이 돼서 이제 꼬맨 것처럼 포장이 많이 된 곳은요. 비가 오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첨도 유출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홍수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막 이거 이제 뭐 지금 어떻게 지금이 위기다. 뭐 오늘 밤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가 땅이 이렇게 포장이 많이 되지 않고 녹지가 많은 이런 지역 같으면은 똑같은 양이라도 비가 오면 어때요? 천천히 흘러서 이 양 전체 양은 다 같아요. 천천히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는 내려가면서 그 하천 수위 같은 거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자연적인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표면들이 다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붕이 슬로프 이런 데는 지붕이 비 오면 어떻게 100% 흘러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린 루프에서 우리가 옥상이 녹화가 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비가 오면 어때요? 우선은 토양을 식물을 거쳐서 토양층을 거친 다음에 흘러나와야 되자. 그러면 시간이 어때요? 조금 걸리겠죠. 그렇죠? 걸리고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토양에 또 머금은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출 개수에서 비가 오면은 100% 다 흘러가는 것은 일이라 그러면은 뭐 옥상 녹화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흘러가는 게 0.7 뭐 아 0.3 그러니까는 흘러가게 하는 것이 0.3밖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슬로프 뭐 이런 가지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공원 뭐 페이빙 여기는 뭐 포장 그 자갈 뭐 이런 것들로 페이빙 된 데도 포장된 데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는 없나? 여기 있군요. 파크, 공원. 공원이라든가 그 자연 지반 있잖아요. 이렇게 포장 안 된 그런 자연 지반 같은 데는 뭐 거의 막 스며들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뭐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서 0.1% 뭐 0.1 그러니까 한 10%만 흘러가게 하고 이러니까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 그쵸? 지표면을 우리가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자료를 최신 거를 찾을래도 찾은 거가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서 이제 예전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1962년도만 해도 1962년이면 이제
아, 참 옛날이네요. 그렇죠? 여기 안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막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60년 전쟁 끝내고, 그렇죠? 아, 뭐 굉장히 못 살 그런 시절에 40%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증발하고 천천히 유출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거의 막 23%, 47%, 9% 유출한 거에서 막몇 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를 포장하고, 그다음에는 비가 오면은 우수관과라 해서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막 이것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잘 살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도시 환경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데 다시 완전 포장된 거다 뜯고 있잖아. 부분 포장. 그 사이사이로 틈새 포장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포장을 적게 하게 만들고, 주차장 같은 데막 거의 잔디 블럭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옆으로 스며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우수 관과를 통해서 빗물을 뺐는데 요새는 지표면에다가요, 우수 축구 같이 잔디 축구 그래가지고 있죠. 지표면에 웅덩이처럼 만들어서 빗물이 흘러가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침투 구덩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처럼 최신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빗물 뭐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지금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옛날에는 흘러가는 양이 이 정도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갑자기 그냥 도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식물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증발할 수 있는 녹지, 그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벌써 87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2003년에는 이게 이제 온도, 여기가 이제 빨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어때요? 이 강남들이 우리 다 개발이 다 됐잖아. 그쵸? 그냥 막 이쪽에 그냥 빨갛게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서울시 여름의 온도 뭐또 자세히 여름날에 분석해 봤을 때 보면 녹지가 많은 곳은 그래도 온도가 낮고, 그쵸? 자기가 사는 곳막 찾아야 돼. 뭐 여기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굉장히 어때요? 온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닥면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이거 아스팔트 바닥은 거의 여름날에 보면은 막 그냥 뭐 4, 50도 그냥 막 뜨거워요. 뜨거울 정도. 우리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차 있잖아요. 쨍쨍 비치는 저런 데다가 그 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차 위에다가 탁 계란을 깨면은 어때요?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뭐 환경 교육하면서 뭐 태양열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태양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차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면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그라스 여기 뭐 초하류가 있으면은 뭐 거의 뭐예요? 뭐한 20몇 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40몇 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닥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까지는 굉장히 문제점 그래도 좀 이렇게 와서 와닿고 있으니까 예, 좀 와닿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 가지고 우리가 그럼 기후 변화 시대에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CO2를 저감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전에 이제 여러분들 근데 CO2를 저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는 뭐제 테마는 아니지만 꼭 원전만이 뭐 그 CO2 저감을 하는 데 대안인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은 조금 이제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저도 그 시민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 하니까는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하고 조금과 뭔가를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은 원전 하나 안 짓는 거랑 그치?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CO2를 저감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후변화에 또 대응도 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구상에서 생물종이 사라지고 2000몇 년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라질 위기가 있잖아. 몇년 후였죠? 아시는 분 있나? 한 몇백 년 후에, 그쵸? 우리,
이 정도로 아기들을 안 놓고 있으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멸종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결혼하시고 열심히 자녀들도 낳도록 이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양한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 이거 조금 다른 건데 그 유전 자원 보호 뭐 이런 것은 뭐 ABS 뭐 이런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은 그 생물 자원들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있는 고유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미래에 굉장한 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어? 돈을 또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 뭐 약재를 쓴다든가, 우리 한약재 그 파동도 있었죠. 뭐 한약재도 막 중국에서 사와야 되고 뭐 어디서 사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장품의 재료 이런 것도 이제서는 함부로 그냥 막 우리가 외국에서 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유전 자원 이익 공유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제3세계의 그런 자원을 쓸 때는 거기서 나는 이익을 우리가 다시 돌려주고 공유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유전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종이 사라지고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증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우리가 한번 하고 그냥 딱 사라지면 안 되잖아. 가장, 아, 뭐 이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는 뭐 좋다 하면 갑자기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그쵸? 시장에서도 없어지고, 산에서도 없어지고, 산에 뭐 어디에 뭐가 굉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얘기 발표하면 안 된대요. 굉장히. 왜냐면 거기에 다 가가지고 꼭 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갑자기 다 사라지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잡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 가능.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도시,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나오는 용어들이 뭐 생태 도시, 환경 도시, 뭐 친환경 도시, 녹색 도시, 뭐 저탄소 녹색 도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따져보면 뭐예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는 정말 자연이 자율성이라서 자립, 다양, 여기 보면은 다양, 자립, 순환, 안전, 이래서 공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토끼랑 뭐 이게 뭐 늑대인지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토끼랑 늑대가 이렇게 잡아먹히는데, 토끼가 많잖아요. 얘가 많이 잡아먹으면은 어때요? 얘가 잡아먹으려면 얘는 열심히 도망가죠. 그쵸? 막 열심히 도망가는데 얘가 또 열심히 운동해야죠. 그쵸? 막 뛰어가서 해서 이제 잡아먹어서 열심히 잡아먹고 많이 잡아먹었더니 배가 불러. 그래가지고는 잘 못 움직여요. 그러면 또 이 토끼들이 아, 신난다. 그러고 이제 막 번식을 막 해요. 근데 얘가 이제 막 자라고 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는 어휴, 토끼들이 또 많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잡아먹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인간이 개입 안 하면은 많으면은 어때요? 다른 것들이 우세한 것 위에서 고차 동물들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게 자연 생태계에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인간이 간섭 안 해도. 근데 이제 인간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다 좋아해서 막 키워놨다가 그죠? 막 우리 자연 생태계로 막 방출하면 걔가 그냥 옛날에 뭐예요? 개구리 뭐 있었죠? 황소 개구리. 그 우리 잡아 먹으려고 막 키우다가 맛도 없고 우리나라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막 풀어놓으니까 얘가 그냥 천적이 없이 그냥 자기가 다 잡아 먹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생태계에 파괴가 오는데, 걔는 우리가 외래종이잖아, 그렇죠? 외국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적합하게 조절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라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 많은 환경 부하를 주거나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 충전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면 얘가들이 이렇게 자연 생태계처럼 이렇게 쫓아가서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왜 안 돌아가나?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화살을 날릴 때 이제 환경 용량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 우리가 옛날에는 물에 여러분들 알지만은 물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옛날에 뭐 비 오고 그러면은 막 오염물 막 샥 버리고 막 이제 뭐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 양이 조금이었을 때는 뭐 그냥 몰래 버려도 버렸나 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양을 막 다 버리니까 어떻게 막 중량철에 옛날에 막 떠돌아 막 죽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한강에 막 녹조가 생기고 막 생물이 막 어? 막 그 어류들이 막 죽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걔가 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화살처럼 어느 정도 너무 나 너 좋아해. 막 그 혼자 그냥 좋아해. 막 이렇게 작게 이 화살을 쏴야 되는데 아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꽂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적절하게 그냥 막 밀당 그러죠? 밀고 당기면서 이게 쫙 했을 때는 화살이 딱 맞는데 너무 가역해 가지고 막 그냥 이러다 보면 어때요? 화살 시위가 부러져 맞히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 이런 것들도 적당한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좀 들이면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익을 얻어야지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그냥 막 이러다가 환경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오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의 그 환경 용량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큐피트의 화살을 자연한테 날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양한 도시들이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딱 맞진 않지만 우리 뭐 전원도시, 뭐 자족도시, 녹색도시, 에코시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원도시, 우리 요새는 전원도시라는 뭐 에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전원도시라 그래서 저는 전혀 전원 아니죠. 전원 도시 갔더니 어때요? 거기 가도 그냥 아파트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뭐 저기랑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뭐 내가 전원에 왔는지 뭐 근교에 왔는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붙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조금은 그래도 지금 현재적인 현재 있는 그러한 기존의 도시는 다르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리는 일반 건축과 생태 건축 여기에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이 어때요? 그냥 활용 안 하고 쓰고 있잖아, 그렇죠? 비 오면은 그냥 흘러가고. 집에 신선한 공기 오면 폐기가스 되고 에너지 들어가면 폐열되고 깨끗한 물 들어가면 더러운 물 되고 그렇죠? 물질들이 들어가면 폐기물 되고 뭐 식물은 그냥 따로 놀고 토양은 따로 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태 아까 자연은 어떻게 서로 얽힌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식물들이 태양열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새는 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걸로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집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내부를 뭐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절약해서 뭐 뜨거운 물 쓴 거를 다시 뭐 재활용해서 쓴다든가 그 다음에는 집에서 나온 유기물 쓰레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그 퇴비장으로 만들어서 가정용 지렁이 퇴비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 징그럽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지렁이를 상자에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나온 생쓰레기 있죠. 유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 주면 지렁이가 굉장히 맛있게 냠냠냠냠 먹고 분변토라고 굉장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비료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집에 있는 화분이라든가 거기다 다시 주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거 자원순환.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재활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남이 쓰던 거 뭐 이런 것들 저도 뭐 누가 버린 그 장 주워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단지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단지를 장단지로 안 쓰고 그냥 장식단지로 쓰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장 단지도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딱 놓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재활용도 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요새는 재활용의 시대를 넘어서 뭐 리사이클링을 얘기했잖아요. 재활용 요새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또 전문가시니까는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업사이클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리사이클링은 그냥 재활용, 다시 쓰는데 업사이클링 하면은 그 제품의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고부가 가치로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프라이탁 뭐 이런 가방 있어요.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항공 우주 뭐 제품 뭐 이런 것 낙하산 재료 이런 걸 가지고 백을 만든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회사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가치를 막 고부가 시켜 가지고 높이는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 이런 시대도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순환하고 다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도 있죠. 우리가 쓴 물 뭐 그냥 함부로 버리지 않고 어 식물 정화조라고 있어. 막 그런 데는 뭐 흘러가게 해서 거기에서 미나리가 나오면 그거를 따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천도 살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비가 오면은 땅 속으로도 적게 물을 적게 쓰면 어떻게 지하로 점점 침투시킬 수 있어서 지하수를 충전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도고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린빌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빌딩 인증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든 그린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진짜로 그냥 홍보용으로 뭐 그린 아파트는 그냥 홍보용이고 그런 거는 또 다시 그런 용어를 뭐라 그래요? 그린 워싱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린 워싱. 워싱 빨래 뭐 씻는 거잖아. 그죠? 돈 세탁, 손 세탁 뭐 이런 것처럼 그린으로 세탁한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린 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의식이 많이 의식화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린을 아 이거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거 앞에다가 다 그린을 붙여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그린 워싱이야. 별로 그 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는데도 시내가 막 그린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린 워싱을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친환경 뭐 인증제도 받은 그린 녹색 인증받은 아파트 뭐 아니면 건물 이런 마크를 요새도 주면서 점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 환경,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조금적으로 이렇게 녹지적이거나 생태적인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 가까운 우리가 외부 환경이라든가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유효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 유효 면적 확대를 하자. 그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녹지가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알죠. 그렇죠? 녹지가 좋은데 왜 녹지를 못 만들어요? 어? 땅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도 뭐 아유 우리 아파트 재건축할 때 그래도 뭐 이게 녹지 더 늘려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 어 이게 더 많이 지어서 그 우리한테 이익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속으로는 내심 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점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점점 녹지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녹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대로 그렇죠 녹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공원도 많이 조성하고 녹도 그린웨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거나 했을 때 그 주변에 길을 굉장히 넓게 하는 뭐 녹도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벽면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그런 땅값을 안 들이고도 원래 있었던 건물의 벽면이라든가 옥상 이런 데는 어때요? 땅값 필요 없죠. 그래서 있는 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면, 옥상, 녹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녹지를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지가 많아지면 녹지의 기능이 확대되니까는 대기 오염 정화, 뭐 열섬 완화, 온습도 조절, 그 다음에 수순환 체계,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건조 비오톰이라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옥상이 좀
어때요? 물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건조 비오톱의 학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울 때 여러분들이 양산 이런 거 쓰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원하죠. 모자라도 쓰면 조금 시원하죠. 안 쓰는 것보다는. 그것처럼 우리가 지붕 위에다가 토양을 깔고 식물이 있으면 어때요? 그 뜨거운 열기가 좀 가라앉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결국에는 CO2 발생도 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이긴 하지만은 생태 면적률이라는 것을 서울시도 이렇게 도입하고 우리나라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 면적률은 결국에는 우리가 녹지가 몇 퍼센트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녹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 지하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상에는 뭐라 그래요? 지상에는 차가 없는 우리 생태 아파트입니다 하고 막 옛날에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하수 위를 막 낮추면서 막 밑으로 막 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늬만 녹지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진짜 녹지가 조금이지만 진짜 녹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지만 잔디 블럭이 깔린 주차장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그 멋진 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지상에 있는 거기는 어떤지 알아요? 그 밑으로 물을 뺍니다. 왜냐하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어? 그게 이렇게 단절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요새는 조금 이제 좋아져서 그런 물을 다시 땅으로 뭐 들어갈 수 있게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연 집안과 인공 집안의 차이점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녹지 면적은 몇 퍼센트이지만은 생태 면적은 작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 면적률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그 유출계수처럼 이제 그 생태 면적률을 보면 자연 집안은 그냥 100%예요. 여기에 식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연 집안이면은 흙만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잡초가 들어오고 뭐 어떤 이입종이라서 다른 식물들이 들어와서 자연이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해요. 자연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비가 오면 빗물을 땅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렇게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우리가 뭐 내가 원하는 식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물이든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일이라고 치면은 뭐 물의 공간은 또 증발도 하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굉장히 높고 옥상에 인공 집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있는 것은 토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90cm 이상 될 때 한 0.7 정도로 죽고 뭐 옥상 이제 점점 그래도 0.5 한 반 정도의 녹지의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포장된 면적은 0. 포장된 면적은 자연적인 생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빵점이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도 우리가 녹지를 확대를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경우에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간 유형이라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공간이라도 아까 녹지 확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녹지 확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우리가 막 옥상에 이렇게 녹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포장재, 그죠? 포장, 부분 포장을 한다든가 이게 벽면 녹화예요. 벽면은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벽면은 창문이 있지만 한쪽 벽면은 측면 같은 데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럴 때 벽면 녹화를 한다든가. 지금 아마 서울시도 벽면 녹화를 지금 많이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러고 인공 집안 이제 얘기했지만은 밑에는 토양이 없는 진짜 땅과 연결되지 않은 거를 인공 집안이라 그래요. 이게 옥상은 옥상 위고 우리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 거기를 이제 인공 집안이라 하는데 인공 집안 위에 뭐 녹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는 이제 투수 포장. 요새는 아스팔트 있잖아. 아스팔트를 투수콘이라 그래 가지고 투수콘 뭐예요? 물이 투수할 수 있는 콘크리트. 그래서 투수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투수 콘크리트하고 아니면 이렇게 틈새 포장. 우리는 포장을 할 때 옛날에 이건 울컥울컥 한다고 시멘트로 다 발라서 그냥 쫙 고정을 시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다가 건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래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고 얘를 잘 다지면은 이게 울컥거리지 않으면서도 안정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로 물들이 여기에 온 물들이 다 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틈새 포장, 틈새 투수 포장. 그 다음에는 또 인위적으로 여기 지붕에서 홈동을 타고 온 빗물이 땅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가중치 점수를 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태 면적을 이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녹지를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에 녹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녹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수산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설계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있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주변에 뭐 이렇게 약간 습지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들을 뭐 흘러 보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뭐 옥상 루프 그린 루프죠. 그러니까는 옥상 녹화를 한다든가 식물들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이 옆쪽으로 뭐 측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흘러 들어가게 하고 투송 포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시도 주차장 있는데도 뭐 투송 하고 뭐 식물로 버퍼존을 만들어서 뭐 파킹을 하는 게 환경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 이제 시티가 도시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요새도 이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공원에 보면은 그 경계석이 있죠. 경계석이 굉장히 하강석으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도블럭이라. 근데 앞으로는 외국 가면은 그렇게 높지 않고 잔디랑 경계석이 없이 그냥 바닥이랑 거의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빗물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돼요. 녹지로 흘러가면 되는데 우리가 경계석이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 보도에 있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개선이 되고 아주 작은 거지만 이렇게 좀 변하면서 그 능력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생태적으로 유효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뭐 우리 아파트에 여기 있는 콘크리트 블럭을 좀 깨주세요. 먼저 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콘크리트 블럭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라요. 예전에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자기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를 다 콘크리트를 쫙 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거기를 바퀴 가운데를 다 잘라버려요. 자르고 가운데는 식물을 심고 바퀴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의식이 변하면서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의 경우에는 빗물새를 봤습니다. 빗물새가 뭐냐면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떨어진 빗물의 양을 계산해서 그 빗물을 오수라고 생각을 해요.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수라고 생각해서 이 오수 처리 비용을 우수관을 통해서 보내고 이러니까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돼. 우리 집에 떨어진 빗물은 우리가 녹지가 몇 우리 집이 정원이 얼마 그래서 다 정원으로 들어가고 우리 지붕이 옥상 녹화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지붕에 비는 글로 그렇게 금방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옥상 녹화했던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주차장이 보도 이게 포장이 돼 있잖아. 근데 나 여기 구멍을 뻥 뚫어서 이만큼은 빗물이 들어간다. 이런 걸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좋고 국가도 좋고 뭐 지자체도 좋고 이렇게 다 좋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조금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가게, 뭐 지구를 살리고 여기에 내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도 지금 뭐
빗물세 도입 막 이래서 막 찬반이 막 이르고, 그 다음에는 뭐 빗물 저금통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많이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어디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어? 위에 서 있으니까.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어이고. 아, 이걸 안 하고 넘어갔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녹지 학대하고 싶은데, 학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 땅을 그쵸? 공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치? 우리 이제 용산, 뭐 국가공원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있고 추진 중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뭐, 아까 생태 면적률처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그걸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는 뭐예요? 적응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큰 공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집에 뭐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뭐 녹화라든가, 여기는 이제 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녹화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옥상 녹화가 되어 있으면은 새들이 거기 가다가 우리 옥상에 있다가 저쪽 옥상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뭐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날 수 있는 것들은 연결이 되고, 또 날지 못하는 거는 또 가로수 같은데 뭐 그 근처를 뭐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이렇게 다양한 그린 네트워크의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녹화를 해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옥상과 벽면 녹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옥상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옥상을 굉장히 예쁘게만 하려고 생각해서, 우리 아파트 어디 가면 굉장히 예쁜 아파트, 예쁜 옥상 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곳은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꾸려고 그러면 물 줘야죠. 그쵸? 비료 줘야지. 뭐 이러는데, 여기에 있는 독일의 옥상,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 보면 다 잡초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저거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개의치 않아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도입하면 돼요. 우리 요새 서울역 고가, 그, 녹화, 그, 사업을 요새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녹지가 없는 곳에다가, 그치? 시민들한테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이제 벽면 녹화, 옥상 녹화. 그래서 이제 뭐 옥상 녹화의 뭐 사례들, 장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거의 다 나타나요. 그래서 뭐 환경 오염 방지, 도시 생태계 보호, 왜냐하면 새나 곤충의 먹이 제공할 수 있고, 걔네들이 새들이 어떻게 가다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도시 기후 변화를 완화시켜. 왜냐하면 거기에도 녹음이 우거질 수 있고, 그렇죠? 식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식물들이 얘네들이 그 주변에 뜨거운 열을 뺏어가지고, 그치? 증발산을 작용을 하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도시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 절약,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열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그래서 결국에는 CO2 발생 억제에 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열 저감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찍어봤어요. 그 서울대 이제 실험구거든요. 이거 빨갛게 되어 있는 곳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우리 학교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이래요. 이게 이제 여기 에어컨 나온 거고, 이렇게 빨갛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는 좀 코너라고 여기 조금 노랗고 여기 새빨갛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식물, 이거 10cm도 안 돼, 7cm? 굉장히 얇은 거에 흙 깔고 식물 조금 심겼거든요. 근데 어때요? 색깔이, 온도 차이가, 여기는 빨간 거는 34도고, 파란 거는 9.6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공간이에요. 여기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농은 아주 진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온도라도 여기에 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머리 위에 하나는 34도고 하나는 9.6도면 그 밑에는 어때요?
조금은 그쵸? 뭐 이게 온도가 막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진 않지만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가지고 단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사례에서 여기는 이제 수공간이 있는 곳과 아닌 곳 이렇게 차례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옥상이 빗물 완화, 옥상에 비가 왔을 때 어때요? 콘크리트 있으면 그냥 아까 첨두 유출 있죠? 쫙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조금 머물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생물 다양성, 옥상에 예쁘게 잡초 다 뽑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식물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건조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식물들을 심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어때요? 뭐 오리들이 와서 있잖아요. 뭐 알도 놓고 이거는 영국에 살아있긴 하지만 뭐 알도 놓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 그럼 여기 또 새들이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이래서 이렇게 다양한 옥상 녹화만 해놔도 이렇게 그냥 지금 소위 말하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풀들 그쵸? 그냥 어마어마한 식물들을 안 심고 이렇게 풀만 심어놔도 이렇게 다양한 벌과 나비들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제가 이제 실험하는 실험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와 이거 그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그 경관이 아름답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가 국기 개양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들이 피고 뭐 이런 공간으로 이걸 다들 이제 실험하고 우리 여러분 DDP 동대문 프라자 들어보셨죠? 아마 동양에서 제일 큰 아시아에서 최대의 지붕 면적을 녹화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동대문 DDP 이거 제가 또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동대문 DDP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다가 여러분들 그걸 할 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웃과의 단절, 그쵸?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약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옥상에다 여러분들이 녹화를 할 때, 녹화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요새 텃밭이 유행이죠. 그쵸? 그 텃밭도 기후 변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시는 분? 도시 환경이 좋아서. 텃밭을 하면은. 왜? 녹색이니까. 세모. 그 다음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99%. 그거를 다른 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그,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 줄이는 탄소 발자국 그 전에 들었죠. 그쵸? 그러니까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먼 데서 온 거 사지 말고 이 지역에서 온 거 하면은 그 운송 에너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송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로컬 푸드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도시의 텃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심신의 피로를 녹색을 보니까는 풀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옥상에 있는 텃밭을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웃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거 사실 제 텃밭이에요. 우리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고 이거 제가 딴 딸기, 그 다음에 이거 한려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제가 뭐 크지도 않아요. 뭐 여기서까지인데 조금 저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 딸기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기는 러너라 해서 막 자기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 딸기 모르시나요?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막 심으면 너무 얘가 여기 딱 뿌리가 이렇게 넘어 러너라 이래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퍼져가지고 여기 딸기밭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딸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더니 딸기가 그냥 다 끝 무렵이 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따서 어머 이 딸기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구나 하고 딱 따가지고요. 씻어서 이렇게 딱 먹은 순간에 어머 뱉었어요. 왜 뱉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써붙였거든요. 옥상에 저기 뭐죠? 그 살포를 뭐죠? 해충 방제를 위해서 살포하니까 옥상에 있는
야채들의 식용을 당분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는 걸 보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딸기를 보고 딱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가 비빔밥 같은 거 친구들 뭐 잘 해주지도 않지만은 비빔밥 할 때 이렇게 한려나 꽃 하나 딱 넣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꽃 하나 딱 올려놨는데 얼마나 품격이 있고 우아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옥상을 통해서 제가 이 옆에 있는 꼬마 애들도 알고 뭐 요 옆에 있는 애들도 알고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어머 몇 호 사세요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딸기가 막 너무 익어가지고 우리 애가 따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 뭐 안 올라가는데 따서 드셔도 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되고 제가 몇 개 따줬더니 저한테 호박 주고 막 이렇게 막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웃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아까처럼 멋있게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자 텃밭 있잖아요. 상자 같은 거 쫙 놓고 주머니 텃밭이라고 이렇게 서울시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다 그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 단체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레동에 있는 뭐 텃밭 공동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 녹화의 효과도 보고 로컬 푸드 그다음에 우리 푸드 마일리지 줄이면서 CO2를 절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옥상 녹화가 되니까는 또 옥상의 단열에 기여하고 빗물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이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라 그런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외국 사례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환경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벽면 녹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녹화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 차이 여기 녹화가 안 되어 있는 벽면이랑 녹화가 되어 있는 벽면이랑 어때 발산하는 그쵸 그 온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벽면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P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M 물질. PM10, PM2.5. 그런 얘기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PM이 Particulate Matter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미세먼지, 요새 미세먼지 농도라는 얘기 요새 많이 하죠. 그게 PM이에요. 그래서 PM10 그러면은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경이 10마이크로미터인 것을 그냥 미세먼지라고 하고 PM2.5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재짓고 있지는 않는데 PM2.5는 2.5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아주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인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앙상가스의 농도가 얼마 뭐 이런 얘기만 나왔다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 얼마 뭐 이렇게 요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외국에서는 미세먼지 전체를 가지고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PM 물질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벽면 녹화 옥상 녹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벽면은 우리가 막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무가 없고 그 주변이 벽면 녹화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식물들이 호흡작용을 하면서 기공이 열리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면 녹화, 뭐 옥상 녹화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사라져가는 서식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벽면이 우리가 그냥 뭐 많이 하질 않아서 근데 이게 막 10년쯤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우거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맨날 옛날 강의는 벽면 녹화 강의할 때는 이분이 할아버지일까요? 할머니일까요?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그냥 이게 자기네 집 벽면을 이렇게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 이 정도 녹화가 되니까 어떻게 새들이 와서 그쵸? 알도 돕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먹이도 주면서 여기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야. 근데 새라고 다 높은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새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 뭐 덤불 뭐 이런 데 사는 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새들이 없어진 이유는 이게 덤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벽면 녹화도 생태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삭막한 공간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아까 도시 텃밭 얘기했잖아요. 도시 농업 공간으로 제공을 해. 그러니까 이제 벽면 녹화를 식물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채소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채소가 자라고 그 다음에는 허브 식물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예쁘고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는 또 따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홈리스 뭐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같이 이런 거를 따가지고 또 이웃에 가난한 이웃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식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텃밭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 부산 시청에 되어 있는 사례. 그다음에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벽면 녹화가 어디 돼 있어요? 서울 시청 본관에. 그래서 이 식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온도가 조금 더 조절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래서 짧게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녹색 도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태양의 도시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도시로 이 생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생태 관광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생태 관광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이 슈바르츠발트라고 흙림이 뭐 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는 옛날에 그 3기 핵발전소 반대 하면서 이제 사실은 생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핵 운동을 하면서 이제 생태, 자기네 지역을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스를 50% 이상 쓰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 생산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막 반핵 운동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의식이 굉장히 높고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를 써도 에너지가 효율이 높은 거를 어떻게 에너지가 덜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을 높이고 교통면에서도 자기네들 자동차 안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생태 관광 도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봉이라고 우리도 지금 근데 여기도 이제 프랑스 주둔지 독일도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 점령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점령한 프랑스 군대가 나가면서 빈 도시를 그 새로운 주거 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단지, 뭐 옥상 녹화, 우수 침투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방법들이 여기에 다 적용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얘가 조금 늦게 가네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부르크 또 원래 또 아름답고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태양광, 그 다음에 자기네 원래 수로 있던 것들을 고쳐가지고 또 수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사람들이 타고 그래서 이제 태양의 도시,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환경,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시민위원회들을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함께해서 이제 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부르크의 이제 보봉이라는 그런 그 지역 보면 뭐 인구 1,000명당 자전거 자동차가 뭐 164대 이렇게 독일이 자동차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지금 한 집에 뭐 그냥 네 식구 사는데 차 뭐 두 대 세 대 되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애들을 건강한 데서 이렇게 뛰어놀고 자라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주거단지 같은 데도 가급적이면 차가 안 들어오게 하고 차를 뭐 근처에 세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봉의 생태 주거단지, 그 다음에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지으면서 솔라 에너지도 쓰고 집도 패시브 에너지 그래가지고 집도 굉장히 뭐 두껍게 뭐 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 모든 솔라 테크닉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녹지를 많이 활용하고 빗물 지하 침투하고 자연 순환 유도하고 주차장 단지 외곽 공동 주차장에다 하고 그 다음에는 주거 단지로는 차량 진입 금지 아주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공동 주차장도 주차비가 자기네가 사야 돼요. 그럼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차를 그냥 안 사고 그냥 대중교통 굉장히 편하니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차 없는 안전한 주거 단지 그 다음에 도심 철도 연결 뭐 이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거단지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라이프지히에 보면은 이 아파트가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했나 그냥 하여튼 공동주택인데 여기가 이제 막 거의 거기는 전세거든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라이프지히가 옛날에 동독 지역이거든요. 이게 막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독일 쪽은. 한 5층짜리 집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물을 보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빌면은 막 한참 기다려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 빌면은 그 다음 사람 시정해 놓으면 뭐 연락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막 비어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려도 안 들어갔는데 에너지 절약해가지고 자기네 그 에너지 여기 들어가면은 뭐 에너지도 굉장히 조금 나오고 뭐 환경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조그맣게 막 학교 앞에다가 솔라 뭐 시스템 같은 거를 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숲을 조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 얘기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베드체드라는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영국 런던 근교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도 굉장히 절약돼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뭐 거의 뭐 안 떼고도 이렇게 겨울에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주거단지들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영국의 런던 근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어디 멀리 그냥 시골에 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환경 친화적인 뭐 빗물 뭐 물들을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례 다들 이제 물들을 저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주거 단지는요 우리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있죠? 그런 거를 현대식 주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냄새를 안 나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공기 주입을 뭐 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생태 주거 단지도 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그다음에 지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노원구에 제로 에너지 주택 실증 단지 건립 이제 곧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랑 같이 해서 이제 서울시랑 뭐 노원구 이렇게 같이 내가지고 우리도 이런 단지를 지금 이제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환경적 도시 계획할 때 이제 녹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녹지가 없을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녹지에 가깝도록 생태 면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도 가능하고 벽면 옥상 녹화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절약을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니까 여러분은 에너지 절약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달라 뭔지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 뭐 옥상에 우리 공동 텃밭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아파트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라든가 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로하스라는 얘기 들어봤셨어요? 우리 웰빙은 잘 들어봤죠. 웰빙.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뭐 쉬워요. 잘 먹고 살자. 잘 살자인데 로하스는 또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여기다가 뭐를 고려했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스타일 이거를 이제 로하스적인 삶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로하스 시대다. 그래서 지속 기후 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의 스타일 웰빙에다가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웰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뭐 친환경적인 물건을 사기도 하겠지만은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가? 제3세계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온 물건인가 아닌가? 우리 공정무역 뭐 이런 거 요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소비 형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요담에 여기 지금 많이 우리도 저도 뭐 이거 페트병 마시고 있지만 텀블러 머그잔 사용하고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뭐 유기농으로 된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뭐 천가방 여러분들 천가방도 사용하고 뭐 자가 발전 핸드폰 충전기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는 뭐 나무 심는 거에서 우리가 건강한 나무를 뭐 우리가 만든 제품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또 재활용한 나무 이런 것들로 만든 뭐 의자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나만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구매하고 어머 저 회사는 좀 저렇다 하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리가 여기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럼 거기를 좀 도와주자 뭐 거기는 뭐 제3세계를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것 등의 관심까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로하스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웰빙족도 좋지만 이웃과 후손들까지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도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 뭐 나는 그래도 뭐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도시가 좋다. 뭐 나는 녹색 도시, 뭐 어떤 도시, 생태 도시, 뭐 여러 가지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또 뭐 여성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뭐 행복한 도시, 뭐 이런 도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아까 처음 시작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지만 모방하는 것도 그렇죠?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지구적으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물 아껴 쓰기, 에너지 아껴 쓰기, 이웃과 교류하기 뭐 등등 다양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